지난 화요일 고 이해람 중사의 유족이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은 고인과 가족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자행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에 기대어 보면 사건 당시에도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군에서 반복해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이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저질러 왔음을 증명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국방부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입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당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지난 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3차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틀 뒤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해당 사건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군 부조리를 뽀리 뽑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